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오늘의 시황전 예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오늘 시장은 정말 특별한 시장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오늘은 순환매가 진짜 빠르게 돌았는데요. 저길이 또 오전부터 계속 증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제일 처음에는 자율주행이랑 로봇이 막 급등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게 올라가면서 막 급등하고 그 다음에 뭐 마리화나가 급등하고 갑자기 또 STO 관련주가 급등하고 등등등 정말 많은 순환매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흐름, 조금 뒤에 오늘 올랐던 애들 다 나오겠죠. 그 친구들 중에서 과연 누가 내년까지 오를 수 있는 친구일까? 이 부분을 기업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농사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어땠나? 코스피는 0.1% 상승,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코스닥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다만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바닥을 슬금슬금 타지는 모습, 쌍바닥의 모습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당연하게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조금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바닥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알테오젠이 힘이 확 빠지고 있습니다. 7%나 급락 중.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야, 이거 결국은 또다시 올라갈 건데 언제 사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60일선 아니면 120일선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서 바이오가 또다시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아마도 그 중심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곧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다면 그 부분도 알테오젝에는 호재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매도를 보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매도하고요. 연기금 미칠 듯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니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뭘 샀나? 삼전, SK이노베이션,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엔솔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매도한 거는 SK바이오팜, 풍산, 테크윙, 파마리서치,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러시아에서 뭐 세계 3차 대전 이러한 단어를 꺼내면서 조금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2.1 하락합니다. 1391원. 그리고 원자재는 대부분 상승 중.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선물과 콜 옵션 정말 조금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상향된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투어 목표가 13,500원이 나왔는데요. 중국 무비자 정책 덕분에 내년 1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25년 예상 퍼 기준 지금 현재 10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과연 모드 투어는 만 원을 재차 돌파할 수 있을까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LB, 고퍼스, 하나오션, 미국 S&P 500 ETF, 삼성 SDI,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네이버, 현대로템, HD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LG엔솔, 리가켐바이오, 우리금융 지주, 카카오, HD 현대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GIP엔터, 현대차, 대한항공, 제일제당, 루닛,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자입니다. 내일은 위치라는 기업 상장이 있고요. 중국 LPR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BOJ 총재 연설이 있고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가 열리고요. 교보 스펙 상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정말 많은 섹터가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쭉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로봇, 원자력을 일단 먼저 볼수 있겠고요. 자율주행입니다. 뭐 당연히 올랐겠죠. 테슬라,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의 급등.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기대감입니다.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앞으로 나올 소식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년에 로봇이 올랐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SOS의 8% 상승, 퓨런티어 4% 상승. 로봇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같은 머스크 쪽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로보티즈는 MIT와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떴습니다. 하이젠 R&M 26% 상승, 휴림 로봇 7% 상승. 바닥권에서 커터야 완벽하죠.
원자력 관련주 드디어 이제 수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 인선으로 SMR 18%, 오클로가 14%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VHI 11% 급등, S&T 에너지 10% 급등으로 둘다 신고가를 써내면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유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대요. 바이든 정부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러시아가 세계 3차 대전 이러한 단어를 꺼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SOL 등이 매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이럴 때 올라가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 이러한 소형주는 가만히 있는 모습이네요. SK이노베이션 10% 급등, SOL 5% 상승. 재건주가 급락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이유 때문이죠. 러시아에서 뭐 3차 대전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재건주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부토가 16% 급락, SG 8% 급락. 전선 전력 관련주 또다시 올라갑니다.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가는 만큼 전력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상황이겠죠. 전력만법이 그물살을 타는 중이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가온전선 상한가 도차, HD 현대일트리 2% 상승.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루닛이었고 오늘은 뷰노가 주인공이었죠. 뷰노의 흉부 엑스레이 AI 솔루션이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뷰노 7% 상승, 루닛 5% 상승. 특히 루닛의 차트가 진짜 아름다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갑자기 이게 웬 말이 안 하냐? 해리스가 다시 돌아왔냐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트럼프가 주요 요직을 결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친 마리아나 인사들을 지명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며 마리아나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바이오 16% 상승, 오성첨단소재 5% 상승. 다만 길게 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주항공 관련주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스타쉽 6번째 발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트럼프가 직관하러 간다 이러한 소식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주가 올라갔고 한글과 컴퓨터 2% 상승, AP위성 1% 상승. 다만 여기서 걱정은 혹시나 새론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되는 섹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증권가에서 엔터팡이 개선된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CIP 엔터 7% 상승, 하이브 2% 상승. 차트가 정말 이쁘죠. 바닥에서 겉모양 터뜨리고 쭉쭉 올라갑니다. 게임주도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스타가 패막이 되었고 내년 PC 콘솔 게임들의 출시 기대감이 일부 나타나면서 크래프톤 3% 상승, NC소프트 1% 상승, 메타버스 관련주 오랜만에 또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올해 중 XR 플랫폼을 공개하고 플랫폼으로 여러 콘텐츠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은 이벤트겠죠. 내년 상반기쯤에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위즈윅 스튜디오 13% 상승. STO 관련주 올라갑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STO 법안을 또다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발의했음에 당연히 통과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핑거 4% 상승, 아톤 상한가 도착. CJ 그린 사업부 매각 소식에 제일제당 5% 상승, 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도착. 사인의 소프트 오늘 상장한 친구인데요. 결국은 상승하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